최순실 씨는 지난번과 달리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. 변호인이 대신 나서 모든 범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. 심지어 조카 장시호 씨는 삼성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았다고 인정했는데 최 씨는 모른다고 했습니다. 한우리 기자입니다. 최순실 씨 변호인은 박근혜 대통령,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공무원 범죄 등 모든 혐의를 또다시 부인했습니다. 조카 장시호 씨가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를 내세워 삼성으로부터 강제로 돈을 받아냈다는 혐의를 인정했지만 최 씨는 이마저도 부인했습니다.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통해 삼성 등 기업을 특정하거나 후원금을 정해서 내라고 한 일도 없다고 말했습니다. 그리고 장시호의 횡령 범죄는 알지도 못했고 단 한 건의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. 이에 검찰 측은 삼성이 장 씨에게 16억여 원을 지원한 건 최순실의 지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맞섰습니다. 최 씨 변호인은 태블릿 PC에 대해서도 최순실이 보지 않은 상태에 문건이 있을 것이라며 압수한 태블릿 PC가 실제 있는지도 묻고 싶다고 말했습니다. 최 씨 변호인은 최 씨가 컴퓨터 등 증거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정리를 한 것뿐이라고 부인했습니다. 또 검찰이 변호인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. 태블릿 PC 출처 공방이나 불법 수사 공방으로 몰고 가 실체를 왜곡시키려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검찰은 방어권을 보장하고 적법 절차를 준수했다며 오히려 최 씨가 13차례에 걸쳐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고 반박했습니다. TV조선 한혜리입니다.